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 뭐 난리 났어. 와. 네, 관객석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와, 호응이 달라. 본선 2차전 최고의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를 지목한 선공자, 강렬한 고음의 감성 천재 재하 씨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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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선공자 재하 씨는 애절한 보이스와 강렬한 고음이 무기인 실력자인데요. 매력있지. 무대 아래에서는 발랄하고 재밌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카멜레온 같은 분입니다. 아니 얘는 왜 또 얘를 골랐어? 아니. 재하 씨의 대결 상대는 트로트는 멋이 아니라 맛입니다. 정통 트로트의 끝판왕 진해성. 이미 분위기가 뭐. 네, 진해성 씨는 정통 트롯의 맛을 제대로 살리는 끝판왕인데요. 구수한 보이스와 듬직한 외모 그리고 유쾌한 입담으로 많은 여성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와, 왜 둘이 만났지? 아, 근데 이런 게 재밌죠. 이런 게 재밌죠. 쫄깃한데 여기는. 참가자들이 뽑은 가장 기대되는 데스매치 1위입니다. 결승전 같은 느낌이잖아. 미리 보는 결승. 아, 미리 보는 결승. 살벌해, 살벌해. 와. 아, 타트롯 오디션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준우승자 재하 씨가 재대결을 신청한 셈이 됐는데요. 아, 빨리 뽑았으면 좋겠다. 누가 올리고 싶다. 누가 남는? 야, 너네 둘이 더 재밌겠다. 1, 2등. 오, 야, 얼마 안 남았다. 아니 뭐 어떡하냐고. 결정권은 제하십니다. 아, 정말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제하, 이제는 얘기해야 돼요. 미스터 트롯 2의 레전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혜성이 형 가겠습니다. 오! 진해성! 혜성이 형 가겠습니다. 오! 진해성! 진해성! 제약 붙었어요. 진해성 제약 붙었어요. 제가 형을 뽑았을 때 형이 저를 많이 째려보셨는데 힘드셨잖아요. 춤도 많이 추고. 그래가지고 되게 편하게 집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컸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겨도 본전, 지면은 더 그 되다 보니까. 재하가 말이죠, 이기죠. 사방팔방이 전화 다 돌릴 거예요. 지혜성이 이겼다고. 근데 이번에 붙여야죠, 제가. 무조건 붙입니다. 진짜. 어떤 숨을 쐬서라도 붙일 겁니다. 일단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예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약간 고음과 저음 대결일 것 같긴 한데 저도 형이 못하는 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둘이 어차피 잘할 수 있는 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감성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창과 방패의 대결, 두 분의 출사표를 들어봅니다. 재하 씨! 네, 혜성이 형. 영원한 챔피언은 없습니다. 이제 그만 박수 칠 때 내려오시죠. 와! 네네. 아, 그렇죠. 예. 그래, 재하야. 내가 미스터 트롯 2에 있는 한은 너는 그 2등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2등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야, 그럼 자격 1등이란 소리야? 팩트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싸우고 여기 와서 또 싸우고 왜 그러는 거야? 아 계속 저쪽에서 싸우고 여기 와서 싸워 불편하게. 여기에서 싸우지. 먼저 성공자 재하 씨의 무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아 기대된다. 재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재하 씨의 무대를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사랑아 이제는 울지 말아요. 아 목소리 톤 좋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떠나야 하는데 나는 못 가요. 그 눈물 가슴에 맺혀 사랑을 했던 우리의 추억이 흐느껴 울고 있는데 가져선 안 돼 사랑이기에 여기서 멈춰야 해요. 사랑아 울면 안 돼요. 그대 울면 나는 못 가요. 아 이별아 이별아 아프지 않게 내 사랑 데려 사랑을 했던 우리 두 가슴 까맣게 타고 있는데 만나선 안 돼 사랑이기에 여기서 멈춰야 해요. 못 가요. 아 이별아 이별아 아프지 않게 내 사랑 데려가줘요. 내 사랑 데려가. 이제 진혜성 씨의 무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기대된다 이제. 야. 감사합니다. 진혜성 씨가 준비한 노래는 심수봉의 비날입니다. 아 명곡이다. 어 이거.
좀 하늘에서 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번 무대에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함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진혜성 씨의 무대 음악 주세요. 달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어떡해. 또다시 운명의 배신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애타니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까요. 하늘이여 간절한 이 소망 또 외면할까요. 한없이 애타니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사랑이란 작은 배 하나 이미 바다로 띄워졌네. 생각하면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이 사람 다시 또 눈물이면 안 돼요. 하늘이여 저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아. 어디로 각색도 좋겠어요. 그렇지, 마음으로. 바람 칼을 가라. 그러니까 경연이 아니라 공연을 하신 거예요. 야, 이건 일러서 박수 쳐줘야겠다. 와, 진짜 빅매치. 무슨 구야? 지루가 무슨 구야? 와, 좀 다혜성이가 진짜 몰입감 하나는 최고인 것 같다. 진혜성 씨의 무대였습니다. 심수봉의 비나리. 아, 제가 다 걱정이 앞섭니다. 와, 누구도 여러분의 선택을 탓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다. 진짜 재밌는 대결이긴 하네요. 고르는 게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둘 중에 한 사람만
다음 라운드 갑니다. 재하냐 진혜성이냐 마음에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나 집에 갈래. 야 진짜 어렵다. 5 4 3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곤란한 곤란한. 아, 장윤정 마스터 아주 뭐 빅매치인데요. 네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정말. 저쪽에서 싸우다가 여기 와서 또 싸우고 있으니 여기 와서 또 싸우고 있으니 예. 진짜 운명의 만남이었다. 네, 뭐 잘하는 거야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 기준은 재하 씨한테 바라는 바가 있었고 혜성 씨한테 바라는 바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무대에서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선택하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혜성 씨에게 바랬던 건 힘을 조금만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 선곡을 보고 쉽지 않겠는데 비나리를 어떻게 부를까? 큐피드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배신 넘어가네.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고요. 저는 재하 씨 노래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흐느끼게 울게 하는 게 아니라 확 핥혀서 울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가수라서 너무 좋아해서 오늘 재하 씨 왜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고 싶듯이 진짜 내가 오늘 데워 죽고 싶다 저 노래 이런 마음을 갖고 온 거고. 사랑아 사랑아 슬퍼 말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의 바람을 네. 조금이라도 더 충족시킨 사람에게 하트를 눌렀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좀 얘기가 그러니까 조금 지금 뭐 다들 곤란합니다. 예, 둥글둥글하게 예.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예. 둘 다 다 잘했다. 애매하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김성주 씨는 어떻게 들었어요? 지금 우리 네네. 김성주 씨는 어떻게 들었어요? 지금 우리 트로트 오디션 지금 몇 년째 같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듣는 귀도 있고 네. 선견지명도 있고 한번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영향을 줄까봐 제가. 아니 우리 이미 다 눌렀어요. 다 어디 눌렀어요? 영향을 줘요. 다 눌렀어요? 네. 예. 네. 아. 잠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사람 중에 깜짝 놀랄 만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들이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가장 제가 우리 마스터분들보다 더 가까이 듣잖아요. 이 사람 목소리에서 이런 소리가 나네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세 글자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건 안 바랍니다. 예예예. 예, 예. J입니다. 어? J입니다. 어? 어? 아! J입니다. 어? 아! 둘 다 J잖아요. JH 제외. 아이, 이리지 마요. 야, 띠는 봄이에 나는 김성수다. 자, 우리 진성 마스터 의견 들어볼까요? 재하 씨, 진혜성 씨, 정말 인재 중에 인재죠. 예, 진혜성 씨는 우리 사실 대한민국에 이제 걸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래를 참 정말 그 잘하네요. 한없이 애타니 나의 눈치띠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우리 진혜성 씨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지금도 스타지만 정말 그 국보급의 어떤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실력을 갖추고 있고 재학 씨 역시 재하 씨가 너무나 선곡을 잘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아 이별아 이별아 아프지 않게 내 사랑 데려가줘요. 다방면에서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트로트면 트로트 뭐 슬로우면 슬로우 락적이면 락
그래서 나는 두 친구들 보니까 선배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훈훈하고 좋아요. 네. 예, 언제 기회 되면 진짜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싶네요.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아, 그러게요. 자, 수준 높은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정한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또 한 번의 승부. 카멜레온 재하와 전통 트롯 끝판왕 진혜성의 맞대결. 승자가 누가 될까요? 본인은 2등을 하고 상대는 1등을 했었는데 서륙전으로 지목을 합니다. 과연 재하씨가 지목한 진혜성 방어할 수 있을지. 서륙이냐 방어냐, 재하냐 진혜성이냐, 1대1 데스매치. 머리 아파.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굽니까? 승자는 진혜성입니다. 승자는 진혜성입니다. 진혜성 씨가 이겼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15팀의 투표 결과는 이렇습니다. 11대4입니다. 11대4로 진혜성 씨가 승자가 됐습니다. 재하야. 아이고. 9번. 재하 또 졌어. 아유, 재하 씨 덕분에 저희가 또 멋진 승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젠 싸우지 마세요. 예. 고생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 두지 말아요. 아, 예.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많이 올라가세요. 또 1등 하세요. 한 푸른 노래방 없나?